유쾌하고 다정한 사람들. 한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라 말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여정은 모두가 경이로웠습니다. 2500년 전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페르시아 제국. 이번 여정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여전히 이들의 삶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페르시아의 독자적인 문화를 만나보려 합니다. 그 천년의 자부심이 들려주는 신비로운 이야기. 페르시아,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가 봅니다. 기원전 이란 구원에서 시작된 대제국 페르시아. 여정은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에서 시작합니다. 황량한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갑자기 거대한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페르세폴리스.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는 오리엔트 지방을 통일하고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제국에 걸맞은 도시를 건설하는데요.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인들의 도시라는 뜻이죠. 2500여 년 전, 페르시아에 정복당한 여러 조공국 사신들도 아마 이 길을 걸어서 페르세폴리스로 갔을 겁니다. 멀리서 온 사신들이 말을 타고 입장할 수 있도록 완만하게 만든 계단을 오르면 만국의 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만국의 문은 여러 조공국의 사신들이 드나든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만국의 문 자리에는 양쪽 기둥에 있던 신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날개 달린 사자 라마슈. 수천 년이 흘렀지만 페르세폴리스는 여전히 제국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 페르시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곳 페르세폴리스에 왔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다리우스 1세가 짓기 시작해서 한 180년 정도 꾸준하게 지어왔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어서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대제국을 만들었던 페르시아의 위용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가 있는 곳이네요. 만국의 문을 통과하면 페르세폴리스의 중심, 세계 각국의 사신들이 모두 모이던 페르세폴리스의 정전, 아파다나가 나옵니다. 매년 초가 되면 제국의 사절단들은 이곳에 모여서 신년 축하 예례를 열었습니다. 그 모습은 기단 측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신년 축하 의례는 마치 고대인들의 만국 박람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페르시아는 이곳이 고대 오리엔트 세계의 중심임을 더욱 공고히 했죠. 화려했던 건물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울 때 모두 부서져 버렸답니다. 현재 남아있는 기둥들의 높이만 봐도 거의 한 20m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늘이 다 보이고 있는데 이 하늘을 덮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궁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진짜 대단하네요. 이 위대한 업적의 시작은 페르시아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다리우스 1세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아카메네스 왕조가 정복했던 나라들에서 온 백성들이 이렇게 각각 다른 옷들을 입고 있고요. 백성들이 이렇게 기둥을 받치고 있고 그 위에 아카메네스 왕조의 왕이었던 다리우스 1세가 앉아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다리우스 1세의 머리 위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곳의 주인이자 위대한 정복왕 위에서 군림하는 것의 정체는 뭘까요? 조로아스터교의 신으로 상징이 됐던 아후라 마즈다의 상징이라고 하거든요. 페르시아의 통치 이념이기도 했던 조로아스터교. 예언자 조로아스터가 창시한 종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책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짜라투스트라가 바로 조로아스터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전해지고 있는 위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이야기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아, 지금 페르세폴리스의 가장 높은 곳, 페르시아의 왕들이 잠들어 있는 곳에 올라와 있는데요. 페르시아의 왕들도 아마도 이렇게 해가 지는 페르세폴리스의 풍경을 매일같이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왕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만국의 문을 통해서 자신들을 보러 왔던 사신들처럼 지금도 온 세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잠들어 있는 바로 이곳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 거니까요. 아마도 페르시아의 왕들도 자신들이 이뤄왔던 것들 그리고 페르세폴리스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페르시아 문화. 그 흔적을 찾아 여정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페르세폴리스를 떠나 페르시아의 흔적을 찾아가는 첫 여행지는 사막도시 야즈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는 도시 야즈드. 그 첫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야즈드는 테헤란에서 인도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예로부터 대상들의 집결지가 됐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에서 야즈드를 아주 고상하고 교역이 활발한 도시로 기록하고 있죠. 그 옛 발걸음을 따라가는 여정을 함께해 줄 여행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한국에서 온 소주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냥 들어왔어요. 아, 진짜? 네. 에르판 씨는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 9년째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지역에는 옛 도시. 옛 도시? 네, 옛 도시. 골목 보면 쭉 옛날 집들이 다 있어요. 아, 골목마다 네, 이렇게? 골목. 아하. 아주 좁고 그거는 봐야 돼요. 아. 에르판 씨가 소개하는 야즈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 여기 진짜 멋있다. 야. 진짜 멋있죠? 네. 그가 첫 번째로 소개한 장소는 야즈드 점의 모스크입니다. 터키석 빛깔의 타일로 장식된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스크.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웅장한 구조물을 지탱하는 것이 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흙벽돌과 타일 등으로 꾸며졌다는데요. 페르시아와 이슬람 건축의 정수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긴 뭐예요? 여기는 아, 여기서 기도를 해요. 아.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기도할 때 뒤에 있는 사람들 들어봐야 되잖아요. 아, 네.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소리를 좀 더 크게 만들어내는 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소리가 울릴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서 어떻게 소리가 울릴까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여기서 소리 좀 크게 내도 돼요? 괜찮아요. 울린다. 오. 여기가
확 울리네 이게. 하지만 에르판 씨가 이곳을 소개한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그 비밀은 이 통로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보니까 아크였고 네. 지금은 이렇게요. 왜냐하면 그 아크는 방향이 가운데로 들어가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하늘로 들어가요. 아하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해서 아하.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조로아스터교의 신전이었다는 이곳. 이처럼 야즈드에는 고대 페르시아의 문화가 곳곳에 남아있다는데요. 또 어떤 발자취를 찾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이란의 여학생들로부터 사진 촬영을 부탁받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응해줬는데요. 예, 더 세? 어머? 네, 그렇게 인연이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가도 돼요? 털어프 아니에요 이거? 이게 털어프 됐으시? 아니야. 아닙니다라면 또 어떻게 알아요? 배발매. 에르판 씨가 야즈드 뒷골목은 꼭 걸어봐야 한다고 했는데 우연한 인연으로 야즈드의 뒷골목을 이렇게 걷게 되네요. 이것이 바로 여행의 묘미겠죠? Where is your? خونمون میشه فعدان خونه سنتی قشنگ 뒷골목으로 딱 들어왔는데 벌써부터 느낌이 확 다른 게 아까 에르판이 설명해 줬던 것 중에서 예전 페르시아의 양식은 아치 모양이라 그랬는데 딱 보세요. 아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딱 얘기를 해주네요. 도시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 골목의 집들 대부분이 진흙과 짚을 섞어 만든 벽돌들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골목들이 사바트로 만들었어요. 사바트. 사바트 건축으로 만들었어요. 사바트가 뭐예요? 사바트는요. 골목을 지붕 만드는 거를 사바트로. 야즈드는 사막 도시니까 네. 햇빛이 너무 막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시원하고 좀 쉴 수 있는 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골목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전통적으로 좁고 미로같이 만들어진 골목길을 빠져나오니 커다란 광장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본 적이 없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물이 눈에 띄었는데요. 저게 뭐예요? 저게? 이나 خیلی سنن. حالا قدیمیان. یه جوری جزء عتیقه حساب میشن و میراث فرهنگی برداشتنشون. بعد اینا رو روز عاشورا برمی‌دارن میچرخوننش. به نظرشون شکون داره و ثواب داره. 순교한 3대 이맘. 후세인의 관을 상징하는 나흘로 축제 날 그를 애도하며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짊어지고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구불구불 예쁜 마을길을 돌아서 허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 살라. 살라.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내가 먼저 들어가도 돼요? 가시죠. 웰컴. 건물아. 여기 딱 정원이 있네요. 와. 아, 집이 진짜 예쁘다. 건물아. 후네, 후네, 보시길래. 후네, 보시길래. 고마워. 정겨운 집주인의 성품만큼이나 정겨운 풍경. 이란이요. 훨씬 하얘져요,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마신 거야. 아, 됐습니다. 마신 거야. 시원한 음료수에 아름다운 연주까지. 아, 너무 너무 예쁜 연주예요. 아, 아 야스데 전통 식사를 준비해서 드린다고. 아, 그럼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스페일러는. 스페일러는. 야즈드의 손님 환영 문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거 슐리라고 하는. 슐리. 네. 아 이게 야즈드식 식사군요. 이게 야즈드의 전통 음식인데요. 그 원래 야즈드 사람들 손님이 있을 때 네. 바로 들어가자마자 이게 이런 거를 만들어서 아, 바로 준비해요. 아 이거 손님들 맞이하는 음식이네요. 그게 이게 콩이 약간 잘 익어가지고 그 팥죽 같은 거에 새알 있죠? 새알 먹는 그런 느낌인데 약간 걸쭉한 쑥국에다가 새알을 넣어서 먹는 그런 느낌이네요. 제일 고심하세요. 고마워요. 멜시, 고맙습니다. 후다테. 고마워요. 잘 가요. 잘 가요. 잘